2022년 200달러 미만 최고의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기사가 미국의 IT 매체 안드로이드 센트럴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이 사실은 이런 저가 단말기보다는 플래그십 단말기의 판매량이 정말 많지만 넓게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중에서도 북미 시장을 보면 사실은 S시리즈보다 A시리즈나 저가형 모델에서 판매 비중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200달러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 갤럭시 A13을 꼽았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 갤럭시 A13을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디스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꼭 구입하면 안 될 폰으로 갤럭시 A13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이나 좀 어린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정말 저는 올해 나온 핸드폰 중에서 가장 나오지 말아야 할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금만 더 쓰면 A33도 있고 A23도 있고 A32가 있는 상황인데 A13을 200달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환율 기준으로 28만 5천 원이 돼요. 그 정도 가격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A13을 꼽았다는 게 한국 사람으로서 광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전해드릴게요. 갤럭시 A13을 1위로 꼽은 이유를 한번 볼까요? 구매를 해야 할 이유로 작은 베젤이 있는 현대적인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용량 5000mAh 배터리 탑재했고 15W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되고 삼성의 OneUI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이게 장점이긴 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10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피해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사지 말아야 할 이유인데 일단 당연히 방수 방진 안 되겠죠. 그리고 5G가 아니라는 점. 사실 국내에서는 5G와 LTE가 같이 나오는데 북미에서는 5G가 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이 3기가 램만 출시가 된다는 점이 구매를 피해야 할 이유로 선정을 했는데요. 갤럭시 A13과 같이 구매할 만한 200달러 미만의 제품도 안드로이드 센트럴에서는 추천을 몇 가지 해줬는데 노키아의 G20이라는 모델이 가장 저렴한 잠금 해제 전화라고 선정했습니다. 디자인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옛날에 그냥 넥서스1, LG전자의 넥서스1 같은 전통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1으로 소프트웨어 정리가 가능하다. IPX2 생활방수, 이것도 방수일까요? 어쨌든 생활방수가 지원이 되는 점. 대용량 5050mAh 배터리를 갖고 있고 쿼드 카메라를 갖고 있고 128기가 스토리지, 최대 512까지 확장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갤럭시 A13에는 15W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되지만 이 제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한 프로세스와 모든 미국 이동통신사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이나 AT&T라든지 여러가지 통신사가 있는데 그 좀 가려서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제 취향은 아닙니다. 모토 G 플레이 2021이란 모델이 있는데요. 모토로라 모델이겠죠. 모토니까. 근데 장점이 최고의 배터리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크고 밝은 HD 디스플레이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거대한 5000mAh 배터리, 자, 3.5mm 헤드폰 잭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모토로라의 맞춤형 소프트웨어. 제 개인적으로 모토로라 옛날에 모토로이까지는 사용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옴니아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삼성보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지만 모토로라의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고 모든 미국 이동통신사와 작동이 가능하다. 역시 모토로라기 때문에 다 되겠죠. 구매를 피해야 하는 이유도 전했는데요. NFC 또는 공식 IP 등급이 없다. 3기가의 램, 안드로이드 11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피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저해상도 디스플레이 한 번도 보진 않았지만 뭐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TCL20SE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버젯 폰에서 최고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버젯이라는 뭐 제조사가 있나 보죠. 디자인을 보면 뭔가 되게 중국스럽긴 합니다. 견고한 내부, 넉넉한 온보드 스토리지, 후면 장착 지문 판독기, 뭐 독특한 약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피해야 하는 이유는 NFC 부족, IP 등급 없음,
더 이상의 OS 업데이트 없음. 이게 가장 그냥 끝장이네요. 아,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런 OS 등급이나 안드로이드 뭐 UI 이런 부분은 아낌없이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모토 지파워 2022. 아까 모토 지파워 2021이 있었는데 디자인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한번 장점 볼게요. 우수한 배터리 수명, 마이크로 SD 카드가 확장 가능한, 자,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들어가 있고, 뛰어난 카메라 성능, 90Hz의 대형 6.5인치 디스플레이. 나름대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5G가 출시가 되지 않고 전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무서운 판단인 것 같은데 전화가 느려질 수 있다. 그리고 느린 충전이 단점으로 꽂혔고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A13에 이어서 선정한 200달러 미만에서 구매할 만한 안드로이드 폰 한번 볼게요. 블랙뷰 BV 4900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요.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견고한 전화기 딱 봐도 되게 튼튼해 보입니다. 아웃도어 폰 같고 국내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커버 5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구매할 만한 이유, 군용 등급, 내구성 등급 딱 봐도 이거는 뭐 진짜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IP68 방진 방수, 대단한데요? 방수 방진 제공한다? 거대한 5580mAh, 현재까지 있었던 배터리 중에선 제일 큽니다. USB-C 타입 및 NFC 매우 저렴하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200달러 미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내에 들어와도 저는 세컨폰이나 아니면 어린 자녀들한테 사용하기에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마치 디자인이 아이언맨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문 센서가 없다고 하고요. 업데이트가 없답니다. 그냥 펑키한 디자인으로 두툼하고 묵직하대요. 좀 되게 큰가 봅니다. 안드로이드 센트럴에서는 이 정보와 함께 200달러 미만의 올바른 전화를 선택하는 방법도 정리를 해줬는데요. FHD 1080p 이상의 해상도 대신 표준 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전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삼성 갤럭시 A13과 같은 일부 휴대폰은 동급의 다른 휴대폰보다 훨씬 나은 1080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A13 외에는 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A13도 제 기준에는 좀 화질이나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생각 안 들었는데 해외 단말기보다는 정말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너무 고사양 단말기에 적응이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신제품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출고가로 30만원 미만의 단말기에서 소재가 플라스틱, 쌈마이, 기타 등등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플라스틱이나 좀 저렴한 소재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실행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값비싼 전화 본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회사는 다른 곳에서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안드로이드 폰은 얼마나 오래 사나요? 우리가 제일 폰킴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르신들이나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 핸드폰을 사면 2년만 쓰게 만들었나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 쓰는 폰들이 대부분이 한 2, 30만원대 폰이긴 한데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2년만 쓰라고 만든 전화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200달러 미만으로 지출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안드로이드 폰은 일부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 전화 속도가 너무 느려질 수도 있고 제조업체가 주요 업데이트를 하나만 약속하는 경우 또는 아예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속도 저하가 심해질 거고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0월 18일 모든 폰 모든 리뷰 폰킴이었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